예직부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정답은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다만, 저의 사견을 듬뿍 담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정 용도, 또 적정 수준으로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정 용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하고 싶은데 C를 공부한다. 아, 조금 잘못된 선택이에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PHP를 배워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PHP로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웹 서버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어떤 이 로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우고 자바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적정 용도의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자,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툰 코딩 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서툰 코딩 실력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너무 공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뒤에 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는 장기 전략. 장기 전략은 장기적으로 능숙한 언어의 사용자가 되는 것. 그리고 단기 전략은 서툰 코딩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 자,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또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API를 탐험해 보는 건데요. 이 API라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대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AP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API들이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탐험하는 것, 그것은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견문을 넓히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힌 이 서툰 프로그래밍 실력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API들을 조합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좀 기민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좋아할 관객을 찾는 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도 일종의 표현이고 저는 인간에게 표현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욕망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의 욕망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관객들이 필요하고 그 좋은 관객들을 더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관객이 꼭 전 지구적인 예, 엄청난 규모의 시장,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일단은 자기 자신이 관객이 될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 문제를 소소하게 해결해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 또는 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을 재밌게 느끼게 하는 또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가야 될 관문은 바로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프로그램이었어요. 기능도 별로 없었고 또 혼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드도 많아지고 또 기능도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한계로 인해서 절망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절망감은 차곡차곡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정말 이렇게는 할 수 없겠다. 다시 말해서 더 잘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우리 선배 프로그래머들의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어요.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대학의 전공과정이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 진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학교에 다니고 계시다면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고 그 배우는 것들 각각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의 세계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런 오픈된 공부 방법들이, 오픈된 지식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려고 해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심도 있는 분야에 대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할 거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과 잘 협력해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한 정보들도 좀 찾아보셔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선배 개발자들의 성취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디자인 패턴, 프레임워크, 컴퓨터 구조,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자, 이러한 분야들을 접하면 마치 박하사탕을 눈으로 먹은 것처럼 시야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막연하게 둥둥둥 떠다니던 그런 생각들 또는 어떤 가능성들이 이런 분야들을 만나면서 아주 견고하게 응집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느껴지는 그 지적 짜릿함이 저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방금 보셨던 디자인 패턴, 데이터 스트럭처, 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공부를 처음부터 저런 학문적 성취들을 접하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는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학문적 성취들은 이 거대한 데이터 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 코드를 그래서 생긴 그 코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낮추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저러한 방법들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저 방법을 고안한 사람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러한 공부들이 그냥 지루하게 아주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학문들 속에 있는 그 리듬감 아니면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대하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꼭대기층으로 도약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 도약 지점으로 도약하고
그러면 그 다음 지점에서 다음 지점의 도약 지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꼭대기라고 생각했던 곳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꼭대기가 아니라 거기도 그냥 도약 지점 중에 하나였을 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이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뭐랄까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어디까지나 주관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고 저도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거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